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흐름대로 시장을 마감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11월에 12%가량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0년 이후 월간 상승률로 따지면 3위라고 합니다. 로봇과 신규 상장주,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끌었던 11월, 다음 달 시장을 이끌 섹터는 무엇이 될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전고체 등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예타 통과는 13년 만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로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목할 만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고체 같은 경우에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를 항상 같이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사실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연구개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삼성 SDI가 상용화 목표가 2026년도입니다.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가장 빠르죠. 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2027년도가 LG에너지 솔루션, 2028년도가 SK온이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한번 수원에 그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웰크론 한텍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처리 설비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수화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이 2022년도에 황화물계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시생산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이수화학이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국책과제로 선정될 때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3사와 함께 국책과제로 연구개발을 동참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또 이수화학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수화학이 바닥에서에 대한 강한 상승은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우리가 현실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좀 떨어지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현재 과정 자체에서는 우리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들 CIS라든지 또는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오늘 공정과 장비 쪽도 관련주가 강세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일 이제 2차 전지 양극재와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도 시장은 상당히 규칙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 장비 안에서도 강한 종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윤성 FNC라는 곳과 또 한 군데가 이제 TSI라는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기업이 다 전국 공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국 공정 안에서도 믹싱 장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공정이 약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조금 낮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믹싱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이 높다 보니까 국내 3사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업체가 상장이 돼 있고 그 한 군데가 윤성 FNC, 그 나머지 한 군데가 TSI거든요. 이 두 가지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닥 권역에서 21선을 현재 돌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2024년과 2025년도에 배터리 증설에 대한 공장 계획들을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TSI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한 업체가 이제 JLM&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상장을 목표로 상장 심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안에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아니겠지만 대신에 이것이 심사 승인이 나고 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공정 장비 기업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인모드의 부진한 3분기 실적과 업황 부진 전망에 10월 조정을 받았던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클래시스를 대장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의료기기주들도 실적 기대에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뭐 의료기기계의 삼성전자, 뭐 그런 네. 별명이 있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실적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상승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제 3분기에는 일시적인 부진이 이루어졌지만 4분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 원동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상당히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비올이라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이 비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생으로 뜨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보면 추세적 상승 구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우리가 뼈 골재 관련된 기업 이 이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기평이라고 하는 240선과 480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제 뼈 골재 관련 특화되어 있는 기업 이런 이제 기업들은 그만큼 기술적인 장벽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 더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동화 관련된 기업 안에서 이제 JVM이라는 기업이 또 존재하는데 약국 조제 자동화 관련해서 이런 의료기기 관련과 엮이면서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이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ASR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가죠. 로봇 감속기 기업 SPG가 10월 30일 원픽이었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이 37% 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SPG를 얘기할 때마다 현대차 그룹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연말에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생성형 AI 관련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오셨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일단 그 단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이 AI를 이용해서 뭔가에 대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 뭐 클라우드 관련주, 딥러닝 관련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세부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의료로 활용하자 해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화했던 것을 자동화 한번 시켜보자 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솔루션이라든지 영상 AI 관련된 기업들도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 안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우리나라 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 중에서도 문서에 대한 자동화를 저는 상당 부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같이 보셨다. 후반기에는 한글 컴퓨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일단은 AI를 활용해서 오피스에 대한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한컴 독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비공개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재는 B2B 거래로 인해서 캐시카우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6,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